와씨 레전드 레전드를 찍었다 레전드를 찍었다 살쪘다고 이렇게 몸무게가 올랐다고 절대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움직이면 돼.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살이 쪘으면 움직여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레전드인 게 이게 제가 여름에 입었던 반바지예요. 아니 근데 무슨 팬티가 됐어. 아니 너무 섹시하잖아. 아 이거 진짜 심각하긴 하다. 지금 눈바디를 보니까 힘을 빼면 딱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눈갱이라서 보여드리기가 싫은데 어떡할까. 이거 너무 가깝게 안 보여드릴게요. 아 확대하면 안 되겠어. 이런 와 우와 와, 졸라 통통. 와 우동통 너구리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 갑자기 운동 욕구가 막 뿜뿜한데? 다시 가볼게요. 까꿍! 와 다리가 왜 이렇게 큰 거? 미친 거 아니야? 어! 흔들어가 내 다리가? 이거 완전 언니 여러분 많이 먹지 마세요.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먹었었다. 사진 보고 싶지 않아요. 티파니 언니. 오늘 홈트는 여기까지. 땀 이렇게 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내일 공복으로 천국 일어나까지 하면은 갈게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시죠? 해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어 예쁘다. 저 이쁜 만큼 주세요. 바꿔서 주세요. 이거 1kg. 이거 안 먹어봤다며. 네. 저 이거 좀 줄 테니까. 대박. 네. 사장님 폼 미쳤다. 근데 이렇게 팔아도 남아. 오. 감사합니다. 복통인데 너무 부드러워. 근데 저거는 좀 이렇게 참치 느낌이 안 나. 바빠? 셀프 절대 안 해봐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와. 뭘 왜 이래. 이마 총 맞은 거 아니고요. 치과 가서 퇴치하고 왔어요. 바삭.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요새 진짜 최애예요, 최애. Holy shit! 빵도 하나 더. 착하시고. 아! 이렇게 돼. 눈에 띄는 사람 있었어. 근데 사진상에 찍으신 분이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wing them side to side like that. We use our hips to incorporate the hips. Wow. Energy and shoulder.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이주라. 와. 두 사과 추가. 편집하면서 쉐이크 하나 먹을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광고 했었던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제 천국의단 1시간 타고 오늘 공복 운동까지 했더니 아주 몸무게가 쭉쭉쭉 내려가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녁에는 클라이밍까지 하면서 과연 운동 3탕을 뛰면은 몸무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돼요. 클라이밍 끝나고 분명히 그 친구들이랑 뭔가 맛있는 걸 먹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간단하게 고구마, 두유, 계란 이런 식으로 챙겨 먹고 나가도록 할 거예요.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또 삶아 먹어야 된다는데 고구마까지 굳이 그렇게 맛없게 먹고 싶지 않아요. 군고구마 먹으면 어때? 과자보다 훨씬 낫지? 비가 아주 그냥 추적추적 내리네. 클라이밍하러 성수까지 가야 되거든요. 너무 귀찮다. 주유를 시켰는데 주유가 너무 많이 왔어. 100개가 넘게 온 것 같은데.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클라이밍 끝나고 아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미래의 나야 어떻게 할 거니? 맞아. 그리고 오늘 수능 날이잖아요. 우리 꾸덕이들. 근데 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오빠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들 잘 봤으면 좋겠다. 찍은 거 다 맞았으면 좋겠다. 고구마 맛있어. 약간 이렇게 퍽퍽한데 달달한 걸 좋아해요. 호박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 계사랑 쿵계랑 깨진 것부터 먹으면 됩니다. 깨진 계란은 이렇게 이렇게 편의점 훈제 계란 중에 원탑. 저는 사과에다 땅콩잼 이렇게 같이 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과를 먹으면 진짜 화장실 잘 가요. 그게 최고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굿! 나이스! 뭔가는 되게 다른 착장이긴 하지만 비교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확연히 눈바디가 좋아졌어. 원래 힘을 줘도 이렇게 배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힘을 빼면 이 정도. 좀 많이 나오네. 괜찮아. 어차피 저는 한 5kg 더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힘 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약간 페이크를 할 수 있다. 그때는 배에 힘을 줘도 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거. 계속해서 55kg가 되는 그날까지 다이어트를 좀 천천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상여자 데이트래. 데이트 가고 싶은가 봐. 상여자 다이어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뿡! 2편 기대해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완전 마음 완전 먹었거든요. 다음 편은 상상여자의 다이어트 성공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안녕! 괜찮은데 이런 거는?